가성비를 논할 때 빠져서는 안 되는 메이커 에피폰의 세계에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성비를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여러 가지 대표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뭐 일렉기타 쪽에서는 대표적인 게 에피폰이 있고요. 네. 또 스콰이어, 스콰이어 바이 펜더가 있고요. 뭐 또 아이바네즈 저가형 모델들 그 고가형 모델들 말고, 네, 저가형 모델들이 네.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그런 네, 대표 가성비가 좋은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또 에피폰을 항상 빼놓고 논할 수가 없죠. 에피폰의 리미티드 에디션 슬래시 레스폴 스탠다드 프로인데요. 사실 에피폰도 보면은 그 50만원 한 40만원쯤부터 시작해갖고 100만원의 그 딱 중저가에서 중가까지의 모델들의 가성비가 상당히 뛰어난 편인데 그 위에 100만원을 넘는 기타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근데 에피폰에서 100만원을 넘는 기타라는 거는 이미 퀄리티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다라는 게 좀 검증돼 있다고 봐도 네, 무리가 없는 그 정도의 퀄리티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쉐라톤이나 이런 예전에 아유, 예, 그런 숨어있는 명기라고 했는데 이제 숨어있지도 않아요. 네. 너무 알려져가지고 그런 유의 100만 원이 넘는 프리미엄급 모델들이 굉장히 좋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항상 우리 에피폰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에피폰의 어느 정도 수준의 기타는 뭐 깁슨의 저가 라인들 뭐 뺨 때린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깁슨 저가 라인들이 항상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가 있는 기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슬래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관심이 가실 거고요. 관심이 없더라도 그냥 레스폴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126만 8,400원의 가격에 할인이 확 적용이 돼서 85만 6,000원까지 가격이 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적용돼 있네요. 이게 어느 정도 한 30% 적용된 거 아닌가? 한 30% 그 정도 된 거 같아요. 네. 꽤 많이 적용된 것 같은데 30%보다 좀 더 할인이 더 된다. 88만 그러니까 한 33% 할인이 아닐까? 네. 126만 8,400원 33% 0.67 이렇게 해봅니다. 맞네요. 지금 32점 몇 프로 네. 할인이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네. 101cm 전장에 48mm 두께 82mm 12플랫 뒷둘레 가지고 있고요. 무게가 뭐 그렇게 생각보다 무겁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플레인 메이플 탑에 마호가니 바디, 마호가니 슬래시 D쉐입 4개, 로즈우드 지판, 니켈 머신 헤드고요. 지판 공기는 304mm 반지름, 22프렛, 그리고 역시 깁슨 에피폰 특유의 629mm, 24.75인치 스케일 길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이머 덩컨의 슬래시 시그네처 픽업, 3-way 픽업 셀렉터, 2볼륨 2톤, 에피폰 락톤 브릿지, 그리고 테일피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게 사실은 슬래시의 시그네처 모델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대가 있었던 거죠. 예. 근데 그거를 32점 몇 프로의 할인을 적용하면서 그 슬래시 프리미엄을 다 날리고, 네, 그냥 일반 레스폴보다도 더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게를 써놨는데요. 네. 무게 몇 대 몇? 8066. 요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확신이 전혀 들지 않아요. 하지만 3연승은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제가 올해 너무 66일 것 좋았고. 같아요. 잠깐만. 7위. 저는 6 차이, 선생님 8 차이. 예! 야, 오늘 3연승. 진짜 오랜만에 3연승 했습니다. 3.72. 요새 선생님 승률이 막 올라가고 있었는데 오늘 하루 잡았네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적당한 무게도 무게인데 무게 중심이 좋네요. 이렇게 다 가만히 있고. 그렇군요. 에피폰답게 약간 둔탁한 소리가 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 중저음 많은 소리. 그런 건 없네요. 오, 굿. 마샬하고 잘.
좋습니다. 좋다 좋다 좋다. 마샬 아 좋네요. 선생님이 스위치를 너무 많이 치시니까 왜 이렇게 잔망스럽게 들리죠? 웰컴. 아 좋다. 아 그 예전에 그 웰컴 투 더 정글 그 친구들이랑 같이 그 밴드 할 때 라이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보컬하는 친구 제일 어려웠던 게 거기서 발음이 그렇게 빨리 잘 안 돼요. 진짜 혀가 웬만큼 잘 돌아가지 않고서는 그게 안 밀릴 수가 없는 부분인데 참 대단하죠. 인우 씨가 이제 그 자기 솔로 앨범을 낼 때 송충이에서 그걸 써먹었습니다. 꼬물꼬물꼬물꼬물꼬물. 그렇게 빨리 하진 않았지만 네, 거기 헷갈리긴 하죠. 네. 한 네 번만 하면 혓바닥에 꼬여요. 꾸물꾸물 꾸물꾸물 이렇게 많이 합니다. 샤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하다 보면 혀가 굳어가는 느낌. 샤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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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볼게요. 마샬로만 치겠네. 네. 새 넘치는 멋진 연주 감사합니다. 네, 역시 텔레캐스터 쳤어야 되는데. 아. 슬래시 하면은 또 가장 그 멋과 허세에 있어서는 또 끝판을 찍은 기타리스트 중 한 명이죠. 이러고 싶어요, 이러고. 네, 그렇죠. 그러면 멋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 허세 때문에 참 항상 그 진정성과 실력 논란에 항상 네. 중심에 있었던 기타리스트이긴 한데 진짜 실제로 또 치는 거 보면 또 기가 막히게 잘 치죠. 잘 치겠죠. 네. 멋있게 치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 불세출 기타리스트 슬래쉬의 시그니처 모델 오늘 에피폰의 레스폴 모델로 같이 보셨고요.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안주평은 시그니처 시간에 시그니처 안주평을 드리겠네요. 지미 핸드릭스, 몬트레리, 네, 몬테리, 네네네네, 지미 핸드릭스 몬테리 스트라토캐스터 모델이었죠. 1998화 팬더 멕시코. 네, 몬테리 모델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미 핸드릭스 하면은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런 한줄평이 있는데 100번 김무훈 선생님이 또 재밌게 풀어주셨네요. 오른손으로 악수합시다. 왼손은 기타를 치고 있으니. 재밌네요. 그 오른손으로 악수하고 왼손은 기타를 치고 있다는 건 개방염만 치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그렇다면 텔레를 쳐야 되는데. 그렇죠. 기술이 쳐드려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100번 김무훈 선생님. 잠깐만, 100번 김구은 선생
님이네요. 네. 진짜 그렇게 됐네요. 김준호 선생님 한 줄평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허세 아이템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무리해서 깁슨 사지 맙시다.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리해서 깁슨 사지 맙시다. 네. 맞습니다. 에피폰에서 충분히 좋은 거 아니죠? 네. 얼마나 지금 이게 120 만원 정도 때문에 이건 기프네 한 250만원 라인을 위협하는 정도로 그렇죠. 퀄리티가 좋은데 무리해서 250만원에 300만원짜리 사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다 심지어 126만원도 아니잖아요. 네, 126만 8천원인데 지금 사실 이건 보면 거의 지름평에 가까운 거 네. 게 할인율이 30%가 넘어가면 일단 저희가 정규리뷰로 잘 유리를 안 하죠. 네. 어쨌든 뭐 별점을 드리기는 할 건데 이것도 뭐 저희가 뭐 탑기어 후보나 이런 데서는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26만 8천원에 슬래시 뭐 시그네처 모델이라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사실 괜찮은 퀄리티였는데 거기에 30% 할인을 하면서 그 슬래시로 붙은 프리미엄까지 다 빼준 거죠. 네. 그래서 저는 한 주평 지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래시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그렇죠. 이렇게 할게요. 기본적인 좋은 그냥 하나의 레스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다 슬래시를 얹어줬어요. 따라갑니다. 네. 점수 드릴게요. 차가 무게도 무게지만 밸런스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무겁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든다. 오, 오. 네, 점수 몇 대면? 몇 점? 0.5점. 네, 5득점이죠? 네, 5득점입니다. 이건 가성비까지 합친 점수라서 그렇죠. 얼마나 고득점이야 이게. 어우. 이거는 뭐 만약에 120만원대에 나왔으면 88 정도 받았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슬래시 레스폴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오랜만에 아주 잔망스러운 또 앰프 모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모델들 모아 모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